그래서 지연이가 오케이. 그래서 how 전번 시험에서 how old are you 해야 되는데 how old is you라고 이상하게 써갖고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쓰기 시험 칠때 소리 내어서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진짜 소리를 내든지 소리를 내면서 말하면서 써도 괜찮으니까. 있습니까? 오케이, 복화 11. 오케이, 뭐 어려웠던 거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어려웠던 게 있다. 그래서 여행은 뭐든가요? 트립 쓰는 법? K, trip이니까 P예요, 이쪽. I가 무슨 소리네요? E 소리 냈죠. 뭐 중에서?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 그렇지. I, E, 어 중에서 뭐 됐어요? E가 됐죠. trip. K, 계속해서. 네. lip 쓰는 법? 그렇죠. 아이가 계속해서 이 소리 내는 거 모아놨나봐요. lip. lip. 오케이. 계속해서 네. wig 쓰는 법? W. 그렇죠. W가 뭐 되죠? 무슨 소리 내죠? 우 소리 내죠. wig. 오케이. 계속해서 fin 쓰는 법? F. 그렇죠. fin. thin. 오케이, 그럼 핀 쓰는 법? P-I-N.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소리가 전혀 달라요. 얘는 어떤 소리 나고 핀, 얘는 핀. 그렇지, 소리가 완전 다르죠. 오케이, 그다음 트윅 쓰는 법? T. 오케이, T 빼면 뭐 돼요? T 빼면 가발 되네, 가발. 그러니까 twig. 트윅. 오케이, 계속해서 win 쓰는 법. 그렇죠, win. 윈. 그다음 chain. 오, 그래서 chin. 오, ch가 무슨 소리 내죠? 그렇죠, chin, chin. 그다음 shape 쓰는 법? 그렇죠. SH는 무슨 소리 내죠? 그래서 big 쓰는 법? 그렇죠. big. 얘가 좀 어려웠어요? 오케이. 다음 이 친구는 dig 쓰는 법? 그렇죠. dig, dig. dig 그 다음 클립 쓰는 법? clip OK, 베리굿. 잘했습니다.